노반장은 장가 가기 전부터 내가 중매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셨구나. 네, 우리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냥 아들이라 그러는 거지. 뭐. 아. 나 앞에선 절절매지 뭐. 아니, 노반장님이 저렇게 귀여워보기 처음이에요. 누구한테 이렇게 귀여움을 받으시는 아니, 해피로이 옹기 선배를 섭외하고 우리 김영재 씨는 어떠세요? 이번에 두 분이 네. 그 영화 촬영하시고 또 포스터 촬영하시면서 야, 네. 그 그 드레스 저런 정말 못 입어봤거든요. 그 화려한 네. S라인. 그 핑크색에. 그 핑크도 그냥 네. 핑크가 아니라 왜 핫한 핑크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받쳐주는 거예요, 몸매가. 네. 영계 선배 옛날부터 몸매는 좋았어요. 네. 오. 패션쇼는 맡아놓고 오지 않았어요. 와. 대단한 긍정. 아, 마치 당연한 말을 뭐 하고 있다라는. 옥소리 씨와 이상원 씨는 나이 차이는 조금 뭐 있을지 모르지만 잘 어울리세요. 커플 느낌이 나요. 왠지 제가 뭔가 연상연하 뭔가 찍어줘야 될 것 같고. 예. 드라마 나는 뭐 저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21살 데뷔했을 때 집에 놀러 갔었는데요. 그때 유치원을 막 졸업했었는데 1학년인가 네. 동생 또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놀러 갔는데 이렇게 꼬마 자동차를 가지고 막 둘이서 황황 하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오. 근데 이렇게 멋진 그 아이가. 청년이 돼서 네, 옆에 서 있다니 너무 네. 아니, 네. 아니 이제 성인이 다 됐는데도 네. 예,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그 모습을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아 정말 아버님 이영하 씨 또 어머님은 저희 비타민과 함께하면서 이미 뭐 그렇죠. 건강왕으로 아, 예 네. 대단한 건강 체질로 알려졌는데 그, 재능, 끼, 외모, 입맛 뭐 요리 솜씨까지 아주 대물림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요리도 잘하는 게 유학을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기숙사교다 보니까 맛있는 집이 없어요. 주위에 한식점이 네. 없어갖고 혼자 이렇게 음식을? 그냥 김치볶음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해물찜, 아구찜 이런 수준까지 요리 예, 되게 좋아요 요리하는 거. 혼자 즐기다가 어떻게 친구들도 초대해봤어요? 예, 그럼요. 초대해갖고 반응은 좋죠. 자,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복 중에 오늘 창문을 여는 건강 복은 어디에 있을지 위대한 밥상 신건강 오복 시리즈 그 주제를 공개합니다. 혈액.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액이 탁해지고요. 또 잘 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지방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마가린이나 쇼트닝과 같은 형태로 튀김 종류나 또 제빵류에 사용되는 트랜스 지방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이 트랜스 지방이 육류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보다도 혈중의 콜레스테롤치를 두 배나 더 높인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의학지에서도 우리가 트랜스 지방의 섭취가 2% 늘어나면 심장병이 일어날 확률은 25%, 그리고 당뇨병이 일어날 확률은 무려 40%나 높아진다고 경고했는데요. 오늘 위대한 밥상에서는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혈액을 맑고 건강하게 지켜줄 위대한 식품 준비하였습니다. 네. 자,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신 건강 오복. 첫 번째 시간 혈액에 좋은 밥상은 과연 무엇일지 네. 힌트 드릴게요. 네. 첫 번째 힌트. 자, 밥상 보강 열어주세요. 이야, 오늘 되게 천천히 열리네. 부드럽게 열리네. 예, 예, 예. 아, 정약전의 자산 오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새털보다 촘촘하며 길이가 수척에 이른다. 빛깔은 검푸른데 맛은 달고 향기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분포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다 분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서남쪽 지방에 많습니다. 오늘의 이것을요, 현미경으로 확대해봤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가늘게 돼 있죠. 이걸 다시 한번 확대해보니까 이렇게 정사각형이 두 개 내지 네 개씩 짝을 이룬 아주 특이한 모양으로 확대되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야, 오늘은 이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이 또 힌트로 네. 나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네. 있는 이것 어떤 걸까요? 예. 처음 봤네.
자, 지금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힌트 계속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힌트는 한 교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두 번째 힌트. 예, 함께 먹으면 더 건강해지는 위대한 궁합. 오늘의 주인공과 궁합이 잘 맞는 식품 과연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깨입니다. 참깨 자체도요, 참깨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요. 그래서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또 심장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요리할 때 참깨를 넣거나 혹은 참기름을 넣으면 훨씬 맛도 좋아지고요. 또 영양도 높아집니다.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1차 예상 정답입니다. 자, 노반장님은? 파래로 적어주셨고, 여웅혜 씨는 김, 김영자 씨도 김, 옥소리 씨 미역, 이상원 씨 미역, 이수근 씨 멸치, 박영리 씨 김. 뭔가 쭉 맥락이 있는데요, 맞아. 오늘은. 비스무리하네. 예. 그래, 처음에. 예. 해초류 쪽으로. 자, 파래부터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파래. 파래 현미경으로 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키인데, 키가 뭐 아까 수척에 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저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건 파래 현미경으로 파래. 들여다본 것 같아요. 저 옥수수 같은데 옥수수. 오. 옥수수 같구나. 예, 그러게요. 자, 옥수수로 바꿀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운계 씨는 김. 네. 이게 말이죠. 쇠털보다 촘촘하다. 이랬거든요. 거기서 네. 힌트를 얻어가지고 쇠털보다 촘촘하다. 이거는... 파래도 10cm보다 촘촘해요. 촘촘해. 길이가 수척에 이른다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걸린단 말이에요. 빛깔은 검푸르다. 검푸른 색깔은 또 김이 가깝고. 맛은 달고 향기롭다. 이거 안만 해도 김 같은데요. 예. 아까 그 길이가 수척에 이른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막 끌어올릴 때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김 같기도 하고요. 색깔이 검푸르다. 라는 게 힌트가 아닐까. 아니 지금 김이라고 그러셨는데 답은 미역이라고 쓰셨고 김으로. 자, 이상하 씨는요? 저도 미역이라는 게요 길이가 수척이다 그랬고 원래는 매생이 생각했었거든요. 촘촘하다고 그래서 매생인 줄 알았는데 매생이는 또 이렇게 길이가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역. 미역. 네. 알겠습니다. 이수근 씨. 멸치! 뜬금없죠? 역시 이수근 씨는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예, 멸치. 만약에 이게 답이면 어떡하려고. 우리 MC는, 우리 MC 둘은 이수근 씨를 사랑해. 이수근 씨 없으면 큰일 나요. 우리는 버틸 데가 없어. 그, 조선시대부터 네. 혈액에 좋은 건 멸치라는 얘기를 많이 조선시대. 들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도대체 누가? 짚어봅시다. 예. 저기 보면 현미경에 찍힌 사진이 멸치 산란기 때 알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기. 그리고 아까 길이를 수척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시즌 때 되면 그 바닷가에 멸치잡이 배가 수척이 이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그 멸치를 찍어놓는 초장 색깔이 하얀 걸 봐서는 예. 혈액에 좋은 건 멸치다. 예. 저보다 정확한 설명하신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 멸치하고 참깨는? 참깨. 예. 볶아 먹으면 맛있지요. 두 개 같이 넣어서 이렇게. 볶아 먹으면 맛있죠. 달달달. 예, 그거 맛있죠. 네, 그거 맛있고. 네. 여기서 또 저희 집에 놀러 오셔야 됩니다. 2006년에 이어서 2007년도. 문 열었습니다. 병균의 반찬 가게는 쭉 계속됩니다. 신선한 상품들로요. 병균의 반찬 가게. 대한민국 최 품질을 자랑하는 저희 병길의 반찬가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연습 라운드 출발합니다. 음악과 네. 함께 신나는 율동으로요. 연습 라운드 출발!